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방문 목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100케이스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200케이스입니다. 차량 한 대로 보통 목표로 하는 이 케이스, 이제 목욕하는 케이스가 200케이스 정도예요. 물론 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 창업이라는 거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로 200케이스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를 잉여금에 따라서 잉여금 상태를 보시고 그 분석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가정이 있어야 돼요. 최대한 제가 이제 100케이스, 200케이스, 400케이스를 다 진행을 할 텐데 최대한 가정은 변화가 되지 않게끔 조절을 할 거예요. 보시면 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이 목욕을 하려면 목욕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보통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1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을 한 번에 일시불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할부로 4년 할부로 해가지고 구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임대료는 저희가 방문 요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방문 목욕만 한다고 하고 임대료 월 100만원씩을 지출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목욕 횟수는 200회 이게 2편이니까 200회, 그리고 40분과 60분의 비율이 7대 3 비율로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달라질 수 있어요. 6대 4가 될 수도 있고 8대 3이 될 수도 있고 8대 2가 될 수도 있고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목욕량이 많으니까 3명이서 번갈아서 운전해가면서 목욕을 2분씩이 필요하거든요. 번갈아가면서 목욕 업무를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수료 등 지출 등은 일반적인 기간 등의 지출을 따르는데 일단 저희 케이스마다 변동이 별로 없게끔 웬만하면 아껴 쓰는 쪽으로 좀 계산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루 목욕을 할 때 40분 했을 때의 목욕 80%, 그 다음에 60분 했을 때 74,470원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200케이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비율로 나눠놨기 때문에 전체는 200이에요 이 전체가 200케이스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본인 부담이 2,300, 그 다음에 장기요양급여 수익은 1억 3천으로 동전에 100케이스보다 2배 정도 늘어나죠. 그래서 세입 같은 경우에는 1억 5,300 정도로 금액을 잡아줬고요. 이게 매출입니다. 1년 매출.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인건비 지급 수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00케이스 정도 되면 요양보호사 세 분이 월급이 182만원 정도,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물론 이거를 두 분이서 하시는 기간들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힘을 많이 들이셔야 되니까 저는 그냥 세 분이서 나눠서 하신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이분에 대한 퇴직금, 급여, 각종 수당 등이 책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회보험 부담금까지 다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급여를 보시면 처음 100케이스 때랑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2700 정도, 관리 책임자 230, 이거는 대표님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급여를 책정을 했어요. 100케이스와 200케이스에서는 다행이죠. 그래서 그것만 책정한 게 아니라 자가운전 보조비로 5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235만원씩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나오죠. 200케이스를 하게 되면, 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200케이스를 하게 되면 대표님들 월급 235만원 정도는 책정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회의비나 운영비, 수수료,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은 다 공용으로 똑같이 맞춰놓고요. 100케이스 똑같이. 대신에 차량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차량비가 한 달에 80만원씩,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주유비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임차료 한 달에 100만원씩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1년에 1200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죠? 차량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비용을 다 포함했을 때 세출이 1억 5,300 정도. 그 다음에 매입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면 실제 들어오는 돈이 1억 5,300, 나간 돈이 1억 5,300, 이렇게 해서 급여 포함해서 나가게 되죠. 근데 연급여가, 여러분의 연봉이 2,800만원 정도, 2,8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따졌을 때 235만원 정도가 책정이 가능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딴 데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연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에도 그걸 제외하고도 660만원의 연 수익이, 순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1편 보고 오셨고 2편을 지금 오셨을 텐데요. 차량 한 대, 방문 목욕을 가지고 차량 한 대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 수익을 올리시려면 100케이스를 돌파하여 200케이스까지 가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사업이 시작이 될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경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희는 엄청나게 아껴서 이런 가정을 한 거니까 좀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끼고 아껴서 쓴다고 하면 수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0케이스 정도를 목표로 방문 목욕을 창업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보다 기대 수익을 더 바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400케이스 차량 두 대를 구입했을 때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왜 이걸 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100케이스, 200케이스, 400케이스 두 배 두 배 뛴다고 해서 그 금액 자체가 이렇게 이제 두 배 두 배로 뛰는 게 아니고 순수익이 두 배로 뛰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정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00케이스까지 4편에서 진행을 하고 한 번 더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